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강견 TV, T스타 TV 함께하는 시청견 승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11시 진영입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황규빈 선수의 진영입니다. 황규빈 선수의 진영 프로토스 맞죠? 날룸주발님.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이진식 선수의 진영은 현재 4연승 달리고 있는 초록색 테란입니다. 아, 오전에 승을 거두셨습니까? 청포들 축하드립니다. 와, 청포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또 이렇게 또 승리를 쟁취하시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참가 신청은 방송국 게릴라 방송 게시판에 게시물 올라오는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신청했는데 게임 못한다고 쭈발거리지 말고, 네, 알아서 신청해주고 알아서, 네, 못할 것 같으면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청포도님. 아, 네. 역시 또 청포도님의 클래스. 자, 게이트웨이 짓고 정차에 들어가는 황규빈 선수. 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진식 선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클래스 있는 그런 경기력, 기본기가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연승을 할 수 있는 실력자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빌드를 써도, 아까는 뭐 투게이트, 아, 투팩토리, 그리고 노베럭스 더블 커맨드, 그리고 무난한 운영,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걸 기본기가 진짜 탄탄하고, ET 스타리그에 참가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 같습니다. 저는 지지 클랜의, 우승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휴가 끝이에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꿀같은 휴가를 즐기셨는데 어디 안 놀러 갔다 오셨습니까? 청포도님. 그 가족들이랑 또 시원한 곳에 또, 아, 네, 너무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그 원주 갔다 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 차가 막혀가지고. 자, 질러찌르기. 일단 황규빈 선수 투파일럿 빌드네요. 이거는 질럿으로 한번 찔러보겠다라는 건데, 이진식 선수가 또 어떻게 막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티양이 요즘 뭐하고 살아야 되시는데, 요즘 네, 스타리그 신청자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네. 스타리그 신청자 받으면서 네, 찌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프로브랑 질럿이랑 같이 왔는데 컨트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진식 선수의 컨트롤. 오, 프로브부터 끊어내는 컨트롤 기가 막혔네요. 와, 그냥 막았네요. 그냥 막았어. 이거 막았어요. 이거를 피해를 안 받고 막은 겁니다. 이거는 질럿. 근데 아직 몰라요. 그냥 자, 질럿 컨트롤 좋네요. 와, 아니 나 그냥 막았을 줄 알았는데. 자, 잠깐만요. 자, 옆제끼랑 네, 잡아냈고요. 근데 벌초 안 뽑고 막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프로토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정찰 SCV 잡아낸 모습이었죠, 방금. 네, 초이스 랜덤은 네, 종족 선택 없이 네, 상대방 종족 보고 고르는 네, 분들이 초이스 랜덤이죠. 상대방 프로토스 하는데 나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못한다. 그니까 난 테란해야지, 쭈발. 이게, 초이스 랜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이스 랜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예, 그니까 그 종족에 따라 또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타리그 할 때 초이스 랜덤 하시는 분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해라. 상관없다.
우리 클랜원들이 다 이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클랜원도 지고 멘붕 오고 편파에서 각 안 나오면은 게임 오버죠. 자, 앞마다 볼트 가져오는 황규빈 선수. 자, 지금 이진식 선수가 준비한 빌드는 스타포트입니다. 자, 드랍십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 넣어주겠다는 소리인데, 자, 이거는 지금 FD 병력으로 한번 상대방을 한번 압박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투벌처 원탱크, 이런 식으로 상대방 본진에 드랍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진식 선수의 운영이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멀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황규빈 선수가 컨트롤 잘해서 이 FD 병력부터 잘 끌어내야 돼요. 자, 잘 꺼! 미스 두 번 났어요! 드라곤 컨트롤! 자, 압박 살짝 넣은 거예요. 이제 드랍십이거든요. 이제 드랍십입니다. 이제 드랍십. 드랍십, 3벌처. 3벌처 드랍십. 이거 거의 생각 못 하거든요? 거의 생각 못 하는데, 옵저버랑 마주칩니까? 안 마주치네요! 드랍십 들어갑니다! 자, 옵저버랑 엇갈렸죠? 자, 옵저버 엇갈렸고, 옵저버가, 자, 엇갈린 상황. 그리고 탱크 압박 넣으면서, 나 본진, 네, 너 본진 수비하지 마. 나 입구 쪽 돌파할 거야. 쭈바 이러면서 탱크로 압박 넣어준 거고, 마이 심어주면서 본진 프로브 속아주고 있습니다. 본진 프로브. 본진 프로브. 자, 일단, 좋아요. 마이엔! 자, 그래도, 드론이 굉장히 빨리, 드라곤이 빨리 올라오면서, 피해를 살짝 덜 받고 있긴 해요. 예. 그니까, 생각한 만큼은, 너무 많이 잡아. 7개 잡혔네요. 많이 받았나요? 네. 피해를, 이게 풀업을 바로 뺐으면 모르겠는데, 풀업을 안 빼고 막 넣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좀 피해를 많이 받은 상황이죠. 자, 옵저버로 상대방 빌드 보고 있는 황규빈 선수. 황규빈 선수 이거 한번 당했지만은 공격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수비를 해야 되는 프로토스의 상황이고, 수비를 하면서 테크트리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트리플 멀티를 들어갔을 때는 이제 상대방 테란이 드랍십을 사용하는 유저다 보니까, 네, 이곳저곳 다 찌를 만한 그런 요소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테크트리 아비터 테크를 좀 올라가 주면서 상대방 공격을 수비를 하고 트리플을 좀 나중에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진식 선수가 깔끔했고요. 여기다 또 배럭을 앉혀놨다라는 거는 추가 멀티까지 바라보겠다. 지금 아머리 짓고 추가 멀티 가져가면서, 네, 내가 좋아하는 트리플 운영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진 선수가 이런 깔끔한 운영을 되게 잘해요. 전략적인 요소도 되게 잘 쓰고, 깔끔한 이런 운영 방식도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기본기가 약간만 부족해도 밀리는 상황이 바로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잘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자리 이렇게 잡는 거 보면은 프로토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트리플이구나. 자, 그래서 나가죠. 자, 황규빈 선수 지금 나가서 트리플 지역에 좀 공격을 가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드랍십 때문에 못 가네요. 와, 이거는 드랍십으로 시간 끄는 거 굉장히 좋았고. 자, 캐리어인가요? 스카웃인가요? 웹인가요? 웹드라군? 자, 아마다 가스 이제 올리고 있는데 템플러트 그 안 올라갔는데 지금 스타 게이트가 먼저 올라갔어요. 드랍십 있는데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처로 깨작깨작 때리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자, 뭐죠? 캐리어인가요? 자, 압박 살짝 들어갔지만 심시티가 이미 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압박 들어가기 힘들었고, 자, 12시 들어갑니다. 자, 이게 황규빈 선수가 굉장히 압박이 심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일단 빌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껄끄럽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아머리 스캔들리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네, 수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벌처까지 또 계속 내려주면서, 아, 이진식 선수 그 벌처 한 개만 태워가지고, 이 뭡니까 이게. 와,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서 욕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야이 쭈발. 그죠, 아둔. 예, 이거는 아비터네요. 아, 이게 근데 12시 멀티가 발각이 되면요, 12시 멀티를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진식 선수가 모르는 것 같은데, 12시 멀티를 만약 발각이 되면, 12시 멀티는
테란이랑 굉장히 가까운 위치라서 공격하기 굉장히 쉬운 위치거든요. 그래서 12시 멀티는 좀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2시 멀티를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거는 테란이 뭐야 멀티야? 그럼 나 팩토리 늘린다. 뭐죠 이거? 에, 스캔 잘못 달았나 보네요. 팩토리 늘린다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스캔 한번 뿌려보고 또 안 잡혔어요 이 친구들. 자 그죠 팩토리 늘리면서 지금 업그레이드 돌리고 한 2일업 정도 타이밍 때 천천히 스물 나와서 12시 포격을 가해주면은 알아서 압박을 느끼거든요. 자 지금 스타포트가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건데 지금 지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요. 자 황규빈 선수의 빌드가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프로브가 너무 적고요. 예. 스캔 뿌렸는데 뭐야 스타게이트네? 라는 생각한건데 지금 아비터 테크까지 죄송합니다. 아비터 테크까지 네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테란이 부담이 없죠. 테란이 지금 퍼슬리티까지 짓고 사이언스 베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 아비터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테란이 2일업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좋아요. 진짜 조건이 없어 이거는. 자 글쎄요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 아까 말했듯이 12시 멀티보다도 아비터 테크를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상대방 계속 견제를 할 거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견제를 계속 받았고 결국엔 그리고 12시 멀티까지 굉장히 또 아쉬운 모습이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깰 수 있는 멀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 진영에 사리발 멀티력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면은 이거는 뭐 그냥 테란이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테란이 트리플 멀티 이렇게 소수 유닛만 배치를 해서 수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테란이 많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드라군이 지금 전진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전진할 이유가 없어요. 전진할 이유가 없는데 근거 없는 플레이 또! 자 이렇게 되면은 근거 있는 이 이진식 선수의 벌처 플레이가 또 기가 막히게 작용하고 마이니어 깜짝이야 씨. 자 벌처 또 본진까지 들어와서 탱크 태워서 왔네요. 시즈메드 들어갑니다. 시즈메드 자 펑펑 질로트 못 오죠. 여기는 심시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서 한마다 들어왔는 벌처 마인대박 노립니까 이진식. 아 마인대박은 안 노리고요 그냥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12시 견제까지 들어왔지만 포토캐논으로 잘 막아내고 있고요. 황규배 선수가 이렇게 소수 유닛이라도 벌처 뭐 탱크 6킬이네요 소수 유닛이라도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업그레이드 기다리는 거거든요. 업그레이드 시간 버는 거고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벌면 테란이 무조건 좋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마인 밟고 벌처들 체력 깎이면은 이후에 한타에서 발휘하는 힘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밟으면 안 되고요. 자 아비터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아비터 굉장히 늦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테란이 그냥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기 때문에 12시 멀티가 말이죠 공격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서 자리 잡고 자리 잡으면 12시 그래서 12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비터가 없다라는 것을 드랍식으로 파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비터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나는 지금 없는데 테란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자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시 바로 갑니다. 진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요. 진짜 너무 가깝잖아. 벌써 12시 때릴 수 있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토스의 테란전에서 테란과 가까운 위치에 멀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러면 병력을 돌려야죠. 하이템플로 뽑은 판단은 좋았는데 지금 하이템플로 쓸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베슬이 나왔기 때문에 12시 아 캐논이 고장났네요. 이렇게만 해줘도 프로토스 병력 갈팡질팡
이거 아비터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아비터까지 기다려야 돼요. 황규빈 선수 지금 공격 들어가면 게임 끝나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도 못 깨잖아요. 자, 어? 어거지로 자, 반응 늦어요. 어, 이진식 반응 늦습니다. 반응 늦어요. 자, 드라군 무빙 땡겨서 올라오는데 반응 늦는데 이거 손해가 프로토스가 좀 심할 것 같은데요. 내려오는 대란 병력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시간만 끌어줘도 이진식이 너무 좋아요. 01업 01업 돼 있고요. 자, 사이오닉 스톰 EMP 쇼크웨이브 발사하면서 프로토스 병력을 쫓아내고 있는 모습. 이진식의 깔끔한 수비. 그러면서 12시 이미 일 못하고 있고요. 자, 시무드 다 풀어서 나온 이 병력들 공이업이 좀 있으면 될 거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비터가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나왔네요. 아, 황규빈 선수가 9시 쪽 멀티를 가져갔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나왔는데 9시 쪽 멀티가 아닌 12시 쪽 멀티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진식 선수가 멀티 견제하기 쉬웠고, 에, 동선도 가깝다 보니 이 돌아오는 황규빈 선수의 공격 자체도 막기가 쉬워진 상황이죠. 자, 이진식 선수 베슬 떠있기 때문에 아비터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아비터 마나 100은 되나요 지금? EMP! 죄송합니다. 자, 스탠시필드 썼는데 이거는 테란 병력이 너무나도 많고 테란이 2업입니다. 2업. 2업은 말도 안 되는 화력이죠. 제제. 와, 4연승!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얘? 어, 미쳤네. 와, 치킨 사먹었니?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